니콘 D4S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기본 설정만으로도 매우 뛰어난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다양한 아주 폭넓은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사진가의 취향이나 습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기능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메뉴를 통해서 사용자 설정 메뉴를 보시게 되면 먼저 멀티셀렉터의 중앙부 버튼을 촬영 모드에서 초점으로 이용할 것인가, 초점 포인트 프리셋으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재생 모드나 라이브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들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셀렉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기 타이머로 이용할 수가 있고, 전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면에 펑션 버튼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매우 다양한 기능들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뷰파인더 가상 지편성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 설정 기능에서 활성화 시켰을 때에만 동작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펑션 버튼을 누르고 커맨드 다이얼을 돌렸을 때에 대한 기능도 부가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다양한 버튼들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프리뷰 버튼 설정 마찬가지로 펑션 버튼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기능들을 부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을 누르고 돌렸을 때의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서브 셀렉터 지금 새롭게 D4부터 탑재되는데요. 멀티 셀렉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초점 포인트 전용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 셀렉터를 클릭하는 기능을 기프트 폴더에서는 EAF 고정 버튼으로 동작하는데요. 다양한 또 다른 기능으로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맨드 다이얼과 함께 이용할 수도 있고요. 펑션 버튼이 새로 그립 쪽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기능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 셔터 속도나 조리개를 고정할 수도 있고, 브라켓팅 버튼에 대한 기능들도 다른 HDR 같은 기능으로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의 방향을 좌우로 역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노출 보정이나 셔터 속도에 각각으로 교체를 시킬 수도 있고, 메인과 서브에 대한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고, 메뉴 재생에서의 사용이나 프레임 변화를 뭐 10매 단위, 1매 단위로 바꾸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고서 돌려야 되는 것이 불편한 사용자들의 경우는 버튼을 떼고 다이얼을 사용하게 되면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이얼을 돌렸을 때 기능들이 변화가 됩니다. 표시기 방향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이 반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멀티 셀렉터 세로를 사용할 때 마찬가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에 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요. 재생에서의 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기존 플래그십 D2 같은 기능들에서 사용했던 확대 방식을 이용할 것인가, 버튼 단독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녹화 버튼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라이브 버튼에 대한 옵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이용하는 펑션 버튼에 대해서도 기능을 할당시킬 수가 있습니다. 렌즈 초점에 대한 펑션 버튼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펑션 버튼, 동영상 기능에 대한 펑션 버튼이 또 다른 기능들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동영상에 대한 프리뷰 버튼, 지금 사진과 지금 G부터는 동영상과 관련한 사용자 설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폭넓게 아주 방대한 수준의 사용자 설정 기능을 갖추고 있고, 기본적인 조작 체계 자체가 아주 직관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4S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종합적으로 캐논의 1DX를 제외한 경쟁 대상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조작 체계로 평가가 됩니다.